안녕하세요. 심플 머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심플 머신 3번까지 했죠? 4번 강의 읽어드릴게요. Machines can be used to multiply speed. Simple motion을 사용하는 이제 또 다른 예가 되겠는데,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스피드를 배가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 말하는 기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 good example is the bicycle by which speed can be gained by exerting a greater force. 자전거가 그 좋은 예로 가해지는 힘에 비해서 더 높은 속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다음, 다섯 번째. Machines can be used to change the direction of a force. 기계는 힘의 방향을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An example of this use is flag hoist. 이게 flag hoist라고 하면 국기 개양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A downward force on one side of the rope exerts an upward force on the other side, raising the flag toward the top of the pole. 밧줄의 한쪽을 아래로 당기면, 그죠? Downward force on one side of the rope니까 밧줄이 이제 이중으로 걸려져 있는데 한쪽을 당기면 당기는 힘이 거꾸로 위쪽으로 향하게 돼서 반대쪽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플래그 국기를 폴의 꼭대기로 올려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기를 개양을 하는 모습인데 요 위에 지금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도르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실이 걸려져 있고 이 로프 걸려져 있고 로프에 외대부를 연결해서 한쪽을 당기면 이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나중에 매듭을 해서 고정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ere are only six simple machines. 아주 간단한 기계 장치의 예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다. They are the lever, the pulley, the wheel and axle, the inclined plane, the screw and the gear. 흔히 많이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장치인데, lever 그러면 이제 지뢰라고 볼수 있고요. 풀리 그러면 도르래죠. 도르래. 그다음에 wheels and axle 그러면 축에 연결된 바퀴, 축과 바퀴라고 보시면 되고, inclined plane이면 경사면, 뭐 스크류, 나사, 그다음에 기어 이런 종류가 아주 간단한 기계 장치의 예다. Physicists, however, recognize only two basic principles in machines, the lever and the inclined plane.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기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뢰와 경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pulley, block and tackle. Pulley 시스템을 block and tackle이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the wheels and axle, and gear operate on the machine principle of the lever. 기계에서 사용되는 도르래, 바퀴와 축, 뭐, 기어, 이 정도는 지뢰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뒤에 추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지. 마지막으로, the wedge and the screw. Use the principle of the inclined plane. 쐐기와 나사는 경사로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가지고도 설명이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후에 나오는 설명을 갖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